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기원입니다. 1960년대에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이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그때 말씀하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고 다만 살만 찌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신앙인들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죠.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늘 어린아이 같이 유치하고 시험에 잘 들고 그런 사람들만 조그만 일에 마음에 상처받는, 성장하지 못하는, 견고하고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많고 참관만 하는, 예, 참관만 하는 게 아니라 참견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셋째가 바로 다툼과 분열, 뭐 그런 필연적인 결과는 다툼과 분열만 있게 되죠. 아마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런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좀 성숙하기를,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원하는 바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께서 또는 주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에서만, 주의 도우심 안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각 구절마다 주님의 역할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만큼, 사도들이 기대하는 만큼, 또 주님이 원하는 만큼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있어야만 그런 놀라운 부흥과 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좋은 것,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기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기원하는 바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굳건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약할 수도 있고 또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사람, 아주 굳건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보행자와 함께 다녀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경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할 만큼 강건한 사람들, 흔들림이 없는 정말 강인한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굳건한 신앙이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주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또 늘 불안한 세상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환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굳건한 믿음이 더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기 위해서다. 왜 굳건해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에게서 물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킨다는 것은 이 악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선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집요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건한 신앙인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선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굳건하다는 것은 그 착하고 선한 거기에 추호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냥 한결같이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 아주 탁월한 그 선함, 믿는 사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끝까지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가? 말씀에 악을 선으로 이기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 중에는 우리에게 선대한 사람만 선대하면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럴 때 그 우리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못되게 대해도 또 우리를 아무리 악한 자들이 핍박을 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정도까지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굳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공격에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선이 나올 수 있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향기 나는 나무를 찍으면 거기에서 도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굳건한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요셉은 형들의 악으로 인해서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의 14년 이상을 노예살이,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노예살이 하다가 그 주모의 주인 마님의 모함 때문에 또 감옥살이를 2년을 또 거기 더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이 자기를 정말 악하게 대하는, 특히 이게 사춘기 때, 청년의 때 정말 자기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온 그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합니다. 선으로 대합니다. 형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으로만 반응합니다. 보복하지도 않고 증오심에 사로잡히도 않습니다. 그들의 악이 요셉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요셉은 그들의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물들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악한 세력이 나를 괴롭히게 되면 착한 사람도요, 이 악이 바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인가 우스갯 말에 그게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디 한다고요? 꿈틀한다고. 지렁이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될 정도로 인간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요셉은 끝까지 악에 대해서 선함으로 대항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굳건함에서 흔들리질 않아요. 그냥 한결같은 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은 만약에 요셉이 악에 대해서 내가 드디어 보복할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셨다 하면서 형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거나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이 그 7년 대흉년에서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갚고 보복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분명히 보디발 장군 안에 또 신문하고 보디발 장군 또 처단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요셉은 선함에 굳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잘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 세상 악에 대해서 선함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사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밑부사, 이렇게 오늘 본문이 나오죠. 주님이 밑부사,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전투 상황이 아주 불리해져서 후퇴하는 도중에 한 병사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니까 막 후퇴하다가 그 병사의 친구가 자기 옆에 동료가 안 보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총에 맞아서 머리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뛰어 들어가려고 했더니 중대장이 붙잡는 겁니다. 너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 친구가 지금 저기 총에 맞아 쓰러져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지금 총알이 빗발치고 이제 후퇴하는 중인데 너까지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 벌써 죽은 것 같으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데도 나는 꼭 가야 됩니다 하고서 간절히 요청을 해갖고 결국 뿌리치고 갔어요. 뭐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가면서 정말 기적같이 이제 업고서 오는데, 오다가 이 친구는 등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에 도착했더니 중대장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보라고, 죽었다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이미 죽었지 않느냐, 왜 쓸데없이 명령 어기고 너 목숨을 걸려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제가 등에 업고 제 친구를 데리고 올 때는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해서 숨이 넘어가면서 제 등에서 제 귀에 대고 소리소리 지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가 올 줄 알았다. 너가 반드시 올 줄 알았다. 나는 너와 같은 친구가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등에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십자가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어이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믿으신 분이, 믿을 만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는 믿부사, 그렇게 나오죠. 너희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자질이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해서 끝까지 선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나 신뢰가 가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게 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얼마나 믿음직한 분이냐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믿부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반영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끝까지 악에 대해서 축복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믿으신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즉시 악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하기가 쉬워집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악에 대해서,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 그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들이 말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지적인 교만함으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걸 깨달았을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나타난 핵심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식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교만하게 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보고서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올무가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신의 교만함만 쌓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테네 한 경기장에서 국경일을 기념하는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노인이 좀 늦게 극장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초만원이라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는데 이 노인을 본 아테네 사람들이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양보하라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양보하라. 근데 그렇게 다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다 양보하라, 양보하라 하면서 정작 누구 하나 양보하는 사람이 없이 다 양보하라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 노인이 도저히 뭐 아테네 그쪽, 아테네 사람이지만 아테네 석에는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외국인 석으로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그때는 스파르타인들이 있는 석으로 간 거예요. 아테나 스파르타는 사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쪽으로 갔는데 스파르타 사람들이 버뜩버뜩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서로 앉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이 노인이 큰 소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랑스럽게 확신하는 바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우리에게 들은 바를 행하고 또 행할 줄로 확신한다고,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어떨까요?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 들은 게 아니고요, 정말 바울 일행의 말씀을 들은 거고 성경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대사람의 전서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신앙이 성숙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껏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을 때 정말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만선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도 가득 잠기게 되었고, 더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성을 경험하면서 그 앞에 달려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에게서 일어나는 물질적인 축복,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새로운 세계, 미래에 엄청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은 단 한 가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말씀을 행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복이 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이미 복받는 길이 많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깊은 데로 가라면 가고 그물을 내려면 내려야 잡힐 거 아니에요. 그냥 육지에서 맨날 고기를 주시옵소서, 많이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어떻게, 주님은 깊은 데로 가라니까, 그물을 내리라니까, 아니요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주시옵소서, 베드로가요 아무리 육지에서 주시옵소서 외쳐도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계속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를 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했으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많이 아는데 수십 년을 교회에 앉아서 다 듣고 있는데 말씀의 심판자 노릇하고 있거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어떻게 잘하나 보자, 다른 목사님과 비교를 해보자, 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설교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복받은 자여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을 안 했는데,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와 상관없이 순결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애가 생기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그대로 자기 인생에 받아들이니까 인류의 구주가 태어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똑같아요. 그 남편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순결한 여인이 자기와 상관없이 배가 불러오면은 이건 정말 분해서 사랑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계시를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그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와서 보호해주고 살았기 때문에 인류의 구주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 경험이나 자기의 마음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내 기분과 내 입장과 내가 그러면 욕먹는데, 이런 거 따지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이 없는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대로 행할 때 분명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친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엔 이 친정 식구들이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또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일이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시댁 식구들은 믿음도 약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많고, 뭐, 신앙생활도 그렇게 뭐, 교회 열심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이 친정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왜 우리 친정은 복을 못 받고, 제 시댁을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나고 성수들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한데 왜 저렇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는 걸까요? 시험에 들어서 정말 저 교회 봉사를 계속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한참을 듣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시댁과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 말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시댁 식구들은 혹시 누군가 잘못하면은 빨리빨리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시댁 식구들은 혹시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친정 식구들은 어떤가요? 친정 식구들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빨리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자세를 빨리 바꾸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 신앙인은 뭐냐면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랬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뭐 이거 하라 그러니까 하겠다 그러고 안 했습니까? 작은아들은요? 안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했습니까? 제가 맞나요?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제. 근데 보세요, 둘 다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하나를 아버지를 기쁘게 한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겠어요? 처음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한 사람보다 그게 훨씬 훌륭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새벽기도 때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품어주시고 너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한다 행할 줄로. 그러니까 주님을 벗어나면은, 주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면은 절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지 내 고집 안에 내 마음대로 또는 사람들의 세상에 안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말씀에 순종할 수 없죠. 그런데 대산동역 교인들은 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행할 줄로 확신한 거죠. 이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음이 주의 인도를 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쏙 빨려 들어가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겠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가능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옛날 스페인에 페르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쳤고 또 그 점괘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루는 왕이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디칼에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때부터 왕에게 있어서 이 마르디칼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왕이 전국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고 순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름 모를 지방을 이제 지나가다가 왕이 무심결에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뭐지? 네,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그 순간 왕이 20년 전에 점괘가 떠올라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갑자기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시름시름 앓더니 몸져 누웠고 결국은 영문을 모르는 이 신하들이 의원들을 불러서 막 진찰을 했지만 도저히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냥 급속하게 약화되더니 왕이 죽었어요. 이 점괘의 예언은 마르디칼이었고 신하가 한 말은 마드갈레였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마음이 마르디칼에 뺏겨 있다 보니까 그 비슷한 발음이 나오니까 그것인 줄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점괘대로 죽은 거죠. 근데 점괘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점괘 한번 잘못 받고 인생 망친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그냥 장난으로 한번 점 받다가요, 꼭 이 스페인 왕골이 나기가 쉬운 거죠. 우리의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요, 뭐든지 그냥 따라가요. 그러니까 본 것, 들은 것, 생각나는 거에 쉽게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을 돈에 한번 빼앗기고 나면요, 돈 때문에 무슨 짓인지 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막 자기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돈에 마음을 빼앗기면은 조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술에 또 마음이 뺏겨가지고 술 때문에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게 견고하게 서 있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흡수되고 끌려가는 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주권에서 떠나 있으면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고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나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가도록 내어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늘 뭔가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켈빈 밀러의 내면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오래된 나무로 만든 다이너마이트 상자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상자는 19세기에 만들어졌으며 안에 든 폭발성의 내용물이 운송될 때 생기는 충격을 잘 견디도록 조심스럽게 잘 제작되었습니다. 뚜껑에는 빨강과 검정 큰 글씨로 위험, 다이너마이트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근에 보았을 때 그 상자에는 어디에나 흔을 볼 수 있는 잡동사니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골든 맥도날드가 이것을 가리켜서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디자인된 상자가 이제는 고작 신변 잡기물로 집기물로 저장되고 있으니 마음속에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을 잘 보여주는 그림일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상자처럼 인간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에너지인 영적인 다이너마이트를 저장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그런 마음에 지금은 온갖 세속적인 이 잡동사니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성령의 능력, 그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별의별 세상의 잡동사니들, 욕심들, 더러운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차져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자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뭐에 이끌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5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퐁당 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것에 마음이 잠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에 잠겨 있으면요, 온통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황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람 때문에 강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삶이 활기차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온통 빠져있다면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점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퐁 우리 마음이 빠져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요셉의 경우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그 마음의 인도함을 어디서 받나? 자,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고 증오했습니까? 어떻게 자기와 한 핏줄인데 동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옷을 벗겨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얼마나 증오심을 가지고 대했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참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형들의 그 증오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거에 이끌림을 받지 않았어요. 그 요셉이요, 그렇게 형들이 괴롭히는 생활이 매일 된다고, 모든 언사에 불평이 많았거든요, 형들이.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나와요. 창세기 37장 같은 데 보면은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형들이 범사에 불평이 많았다, 형, 동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한 번도 악몽 꾸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박 많이 받고 그렇게 미움받으면 자다가 막 가위 눌리고 그래야 되는데, 꿈만 꾸면 무슨 꿈을 꿔요? 그냥 다른 것들이 다 자기한테 뭐 절하고 뭐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은요, 마음을 세상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다 젖어서 산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여러분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고 마음이 글로 끌려가나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왜 저기 있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다 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에게 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마음에 품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음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원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옛날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그 일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늘 이를 갈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 간에 싸울 때, 부부 간에 말다툼할 때 여러분 마음이 꼭 어디가 있는 것이 드러나요?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동안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내가 당한 거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없는 거죽하고 사니 얼마나 다툼이 계속 일어나겠어요. 그 빨리 빼와서 주의 사랑 안에 마음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결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가 있으니까 여인의 사랑에 마음이 안 빼앗기고 이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지 요셉의 마음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빨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여인의 유혹이, 유혹은 느껴지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물질이나 사건이나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 너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인도함 받기를, 그 안에 빨려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청정심을 가지려 노력하죠. 그렇지, 굉장히 훌륭한 인격 수양이 하나이지만 그것은 내 마음 안에 비운다. 비우면요,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은요. 그러면 일곱 귀신이 들어갑니다. 아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이 들어가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요, 내 마음은 반드시 교만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절대로 청정한 마음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어딘가 빨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오직 우리는 마음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도록 그렇게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 주님의 오묘한 인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것이나 주의 것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악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온전히 마음이 다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플로리다 어느 교회에 아주 신앙이 돈독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교회 학교 총무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교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의 사업을 위해서 자주 축복을 해주었고 사업이 꾸준히 번창했어요. 워낙 교회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었습니다. 11조를 아주 성실하게 했는데 어떤 주일에는 수백만 원까지 11조를 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바빠서 교회를 그만두어야 했고 또 다른 도시에 지점들을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라고 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이제 교회도 출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네는 예배를 지금 계속 불참했고 자네는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고 온전한 11조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한 주일에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씩이나 11조를 하는데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 꼭 뭐 완전한 11조를 해야겠습니까? 저만큼 많이 11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게들 때문에요 교회 출석하는 게 요새 어렵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이때 목사님이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형제에게 지나친 번영을 주셔서 지나치게 성공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형제는 당신께 너무 많은 11조를 드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를 위하여 그의 상점 몇 개를 불태워 주옵소서. 상점 몇 개는 실패하여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형제로 하여금 그렇게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충성하게 일했던 옛날의 사람이 되돌아오도록 그의 사업의 얼마를 빼앗아가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자 이 청년이 벌벌 떨었어요. 목사님, 이곳에서 저를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예전처럼 충성스러운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마음이 그 복에 빼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삭 때문에요 거의 16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기 전까지요, 그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이 16년 동안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이삭 본이라고 이 100세가 넘어서 아들 낳으니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 번제로 바치라 그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봐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을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선물 때문에,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것이 미모일 수도 있고 그게 부유함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 마음이 온전히 들어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인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데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배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침뱉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인내로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고결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